연행되었다가 불려나와서 대구에서 청송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옆자리에 특전사 하사관이 한 사람 타고 있었어요. 올팔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삭죽이라 그래가 삭죽에 놓고 왔지 않습니까? 진 자랑할 때. 답답하고 기가 차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. 방송하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들을 타켓이었다고 그래요. 너 죽여라 무조건. 머리를 쏴라고 그랬대요. 광주 사태라고 또는 폭동이라고 아직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.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다. 최근에 불거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. 심심하면 한 번씩 그 망언을 하시니까. 또 하시네. 아, 저 경북 출신이었지. 아... 북한 입장에서 5.18이 전혀 유쾌하지 않은데 기가 차서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지역을 좀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 5.18으로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한국사의 비극과 정치 구도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.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고 광주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. 손자가 전 의원이죠. 네. 제가 다이는 먹긴 먹었나 봅니다. 그 손자한테는 용서를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. 그러나 전두환이는 용서가 안 되네요. 먼저 노력하신 분들 덕분에 시대가 바뀌고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